안녕하세요. 북트래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작품 소개 대신에 책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책을 읽는 데에도 어떤 질서가 필요한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을 떠올려봤습니다. 우리 속담에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말이 있고 비슷한 뜻으로 장유유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책책유서라는 말은 여태껏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책과 책 사이에는 아무런 순서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 걸까요? 꼭 그렇게 단정지을 일은 아닌 듯합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동네 훈장 어르신한테서 천자문을 배운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먹은 형들은 동몽선습이나 명심보감을 배웠더랬습니다. 책을 배우는 순서가 엄연히 존재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천자문도 모르는 아이가 그 기본서를 뛰어넘어 곧바로 명심보감을 배워 익힐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인들이 읽는 어려운 책들을 읽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면 책에서 느껴지는 어떤 난이도가 세월과 함께 자연스레 슬쩍 사라지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책에 내재된 난이도는 여전히 남습니다. 어떤 책들은 펼쳐서 몇 쪽도 채 넘기지 못하고 황망히 덮고 말 때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런 당혹감을 느꼈던 책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철학 개론을 배울 때의 일이었지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책들을 가끔씩 만났습니다. 니체의 책들도 한때는 딴 세계의 언어로 쓰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앙리 베르그송의 웃음, 오비디우스의 변신 등도 한때나마 제게 그런 당혹감을 안겨줬던 책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험한 산처럼 느껴지는 책들을 어떤 식으로든 힘겹게 넘고 보니 차츰 요령이 생기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알맞은 순서라고나 할까, 혹은 알맞은 타이밍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 알아서 맞추는 식으로 책을 읽을 때가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책들이 알맞은 때를 만나게 되면 정말 여느 다른 책들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가슴에 팍팍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들은 도대체 내가 왜 하필 지금 꼭 이 책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할까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책도 있게 마련입니다. 심지어 어떤 책들은 아예 작정을 하고 씨름을 하던 맛부터 씩씩거리더라도 결국 제대로 다 읽지 못하고 나 자신의 한계를 순순히 인정하고 물러날 때조차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를 두고 어찌 책 탓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어쩌면 그 책을 읽는 알맞은 타이밍이 아직은 아니어서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 것이지요. 어떤 일들을 진척시키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때가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어떤 결실을 맛볼 때가 임박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찾아온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만하면 때가 무르익었지 싶은데도 도대체 감감무소식인 상태가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감이 무르익어 곧 떨어질 때가 된 듯 싶은데 도대체 그 감이 언제 떨어질지 도무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지속될 때, 다시 말하자면 감나무 아래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벌린 입만 아플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벌린 입을 그만 다물고 감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덜 익은 감이라도 따 먹어야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감이 언제 무르익을지 좀 더 확실하게 살핀 뒤에 알맞은 때를 기다려 나중에 다시 감나무를 찾아야 옳은 일일까요? 대략 10년 전쯤의 일이 생각납니다. 언젠가 우연히 신문을 읽다가 제가 발견했던 사자성어 하나가 이런 고민에 딱 맞는 해답을 제시해 주는 듯해서 무릎을 치며 경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백암록이라는 책에 그 말이 나온다고 해서 서둘러 도서관으로 냉큼 달려가 그 책을 빌려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야말로 제게는 언감생심이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책이 결코 아니었으니까요. 동양의 선문답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서양의 이름난 고전들도 읽기 난해한 책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가령 호메로스의 양대 서사시만 해도 신들의 계보와 신들의 행각을 미리 알지 않으면 제대로 읽기 어렵습니다. 그 두 서사시를 읽기 위해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라는 책과 아폴로도로스의 그리스 신화 혹은 토마스 불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먼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 작품들도 여전히 읽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죠. 고대 그리스 비극 작품들을 제대로 음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호메로스의 양대 서사시를 미리 읽을 필요가 생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나 오비디우스의 변신과 같은 작품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그 책들 속에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담긴 이야기들이 마치 기본 텍스트처럼 혹은 독자들이 이미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운율을 가미한 서사시로 노래하고 있지요. 그러니 압축과 비약과 비유가 난무하는 고대 시인의 노래를 곧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당연지사일지 모르겠습니다. 니체의 책인 비극의 탄생이라는 작품은 고대 디오니소스 축제 때 경연을 벌였던 그리스 비극을 먼저 읽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전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헛수고일 뿐이지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지만 무딘 도끼로 거목을 쓰러뜨리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앙리 베르그송의 웃음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이름난 희극 작품까지 두루 섭렵할 필요는 없더라도 세르반테스의 동키호테와 라블레의 가르강투야, 팽타그리엘 정도는 미리 읽는 게 아무래도 그 책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서양의 이름난 고전들도 들어는 서로 낱말처럼 얽혀 있어서 적당한 선행독서가 결여된 채그 책들에 다가서는 독자들을 여간당혹스럽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심지어 철학책을 읽으면서도 음악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음악은 다른 선행 과목들에 비해선 부수적인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니체의 책들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 비극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해도 적잖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쇼펜하우어와 칸트를 비롯한 숱한 철학자들도 미리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니체의 책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바그너의 음악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고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멘델스존, 브람스, 슈만, 쇼팽, 리스트, 드뷔시, 비제, 로시니의 음악도 함께 알면 더욱 좋습니다. 니체가 이런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기 때문이죠. 그들의 음악을 모른 채 니체의 책을 읽는다면 그가 들려주는 숱한 음악 얘기들이 결국 소귀의 경읽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몇해 전에 저는 밀란 쿤데라의 소설 세 권과 그가 쓴 에세이 배신당한 유언들이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책 읽는 순서에 대해 거듭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펼치자마자 나오는 제1부의 제목부터가 저에겐 몹시 낯설었습니다. 파니르주가 뜨는 웃기지 않는 날이라니. 쿤데라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지요. 파니르주가 도대체 누굴까? 얼핏 사람 이름인 듯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책의 첫 문단을 여기에 인용해 보겠습니다. 마담 그랑구지에르는 임신 후 내장 요리를 너무 많이 먹어서 수렴제를 복용해야 했다. 이 약이 너무 독해 태반엽이 풀려버렸고, 태아 가르강티아는 정맥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정맥을 타고 올라 어머니의 귀를 통해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 책은 첫 문장에서부터 자신의 수법을 내보인다. 즉, 여기서 하는 얘기는 진실하지 않다는 것. 달리 말하면 여기서는 진실을 주장하지 않으며 사실들을 현실 그대로 묘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어도 파니르주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가르강티아는 라블레이 소설 가르강티아 팽타그리엘에 등장하는 거인이라는 건 어렴풋이 알겠지만 도대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여전히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렴풋이 찾기 시작하게 되지요. 행복한 라블레 시대, 소설이라는 나비가 번데기 잔해들을 짊어진 채 날아오른다. 거인 형상을 한 팽타그리엘이 여전히 환상적인 콩트들의 과거에 속했다면, 파니르주는 당시 소설이 아직 모르는 미래에서 온다. 새로운 예술의 탄생이라는 이 특별한 순간은 라블레의 책에 놀랄 만한 풍요로움을 부여한다. 모든 것이 거기 있다. 사실임직한 것과 사실임직하지 않은 것, 알레고리, 풍자, 거인과 일반인, 일화, 명상, 실제적이면서도 환상적인 여행, 현학적인 언쟁, 순수한 말지간으로 이루어진 여담 등 19세기의 후예인 오늘날의 소설가는 초기 소설가들의 이 멋들어지게 혼합된 세계에
그들이 누리는 유쾌한 자유에 시기심 어린 향수를 느낀다. 이제야 조금 더 뚜렷해집니다. 쿤데라는 1534년에 처음 발표된 라블레의 풍자 소설을 통해 소설의 화려한 비상을 발견했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소설의 무한한 가능성을 독자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거지요. 뒤이어 쿤데라는 살만 루슈디의 악마의 시를 인용하고 라블레의 팡타그리엘 제4서를 인용하면서 소설 예술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독자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다음의 인용문을 내세우면서 말이죠. 옥타비오 파스는 말한다. 호메로스도 베르길리우스도 유머를 알지 못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머를 느낀 듯하지만 유머는 다만 세르반테스에 이르러서야 형태를 취한다. 유머는 현대정신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유머는 까마득히 먼 옛날부터 인간의 실천에 온 게 아니라 소설의 탄생과 관계된 하나의 발명이라는 것. 이는 대단히 중요한 발생이다. 유머는 웃음이나 조소, 풍자가 아니라 희극성의 특별한 한 종류라는 것. 이에 대해 파스는 이야말로 유머의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인데 이것은 자신이 건드리는 모든 것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린다 라고 말한다. 판디르주가 후생에 대한 예찬을 늘어놓으며 양상인들을 익사시키는 장면을 즐거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는 소설 예술에 대해 영원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겨우 이 책의 4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아직 갈 길이 까마득히 남았다는 얘기죠. 쿤데라는 다음 단락에서 곧바로 자신의 작품 가운데 하나인 이별의 왈츠를 꺼내듭니다. 그 작품을 설명하면서 팡타그리엘 제4서의 내용과 연결합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는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를 내세우며 안나 카레니나에 나오는 멋진 문장을 인용합니다. 그 다음엔 곧바로 자신의 작품 농담과 삶은 다른 곳에와 불멸을 꺼내듭니다. 그런 식으로 라블레이 소설과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와 다른 여러 작품들을 두루 고치고 나서야 겨우 제1부가 마무리됩니다. 제1부의 마지막 문장들은 이렇게 끝납니다. 유머란 이 세계의 도덕적 모호성을 드러내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신성한 빛이다. 유머란 인간 사이 상대성에 대한 도치요. 확실한 건 없다는 확신에서 오는 기이한 즐거움이다. 하지만 옥타비오 파스의 말을 빌면 유머는 현대정신의 위대한 발명품이다. 그것은 늘 여기 있었던 게 아니요. 늘 여기 있을 것도 아니다. 나는 파니르주가 더는 웃기지 않을 날을 생각하며 가슴 졸인다. 제가 지금까지 밀란 쿤데라의 책을 읽은 건 고작 네 권밖에 안 됩니다. 정체성, 생은 다른 곳에는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또한 밀란 쿤데라가 배신당한 유언들 제1부를 마칠 때까지 언급한 여러 작품들 가운데 내가 읽은 책은 그때까지만 해도 딸랑, 돈키호테 한 작품뿐이었습니다. 라블레의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은 바로 그 책을 읽고 나서 읽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당혹스러워 했을지는 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이 책을 너무 일찍 집어든 게 아닐까 하는 막연한 의구심이 스멀스멀 기어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참고 읽다 보면 좀 더 익숙한 작품들도 드러나오겠지 하는 생각과 이 책을 읽기 직전에 읽었던 그의 소설 세 권의 후광에 막연히 기댄 채 어쨌든 이 책을 계속 읽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책들, 제가 미처 읽어보지 못한 책들이 봇물처럼 마구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그런 와중에도 제가 이 책을 읽으며 가끔씩 위로를 받을 일이 있었다면 앞서 얘기했던 쿤데라의 3부작과 더불어 카프카의 작품과 그의 유언을 둘러싼 얘기가 아주 흥미롭게 펼쳐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천만다행으로 이 책을 읽기 전에 카프카의 작품들을 읽었는데 그 때문에 이 책을 통해 카프카를 다시 만나는 일이 내심 여간 반가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카프카와 쿤데라의 작품은 제가 2015년 봄에 프라하에 갈 때만 하더라도 제게는 겨우 이름만 아는 작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프라하에 갔을 때조차 이 유명한 작가들의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 체코의 서점 같은 데를 들를 생각조차 전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프라하는 제게 음악의 도시로 더 친근했습니다. 오래전에 프라하 필하모닉 내한공연 연주회가 열릴 때에도
프라하의 음색을 직접 느껴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은 적이 있었고, 체코 출신의 음악가들인 드보르작, 바르톡, 스메타나의 작품들도 즐겨 들어왔습니다. 더군다나 프라하는 오스트리아 태생인 모차르트를 빈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각별히 사랑한 도시로도 이미 충분히 인상적이었었지요. 이쯤에서 4년 전 봄에 프라하에 갔을 때 담았던 풍경들을 조금 소개하는 것도 그리 나쁠 건 없지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도시에 한번 발을 디딘 후로는 좀처럼 그 도시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밝혔다시피 저는 프라하 하면 금세 떠오르는 그 유명한 두 작가의 작품들을 그때까지 전혀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작품들을 이미 감명 깊게 읽은 독자들이 느낄 법한 독특한 감정을 전혀 맛볼 수 없었습니다. 제 경우엔 오히려 순서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프라하를 다녀온 후에 카프카의 성, 소송, 변신, 심판 등을 읽었으니까요. 특히 그의 대표적인 성은 제가 봤던 프라하 성과는 여러모로 너무나도 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카프카의 작품들 속에서 제가 찾았던 프라하의 이미지를 떠올릴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카프카의 소설 속엔 프라하니, 불타와 강이니, 프라하의 봄 같은 단어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지요. 그런데 쿤데라의 작품 속으로 들어선 이후에는 어느새 프라하가 마치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있는 도시처럼 아주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작품 농담에서 루드비크가 오스트라바에서 루치에를 황망하게 잃어버린 후 오랜 세월 뒤에 프라하에서 기적적으로 다시 만나는 장면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때로는 이처럼 책을 읽는 순서가 묘하게 뒤바뀌어도, 그러니까 작가의 출신지라 작품 속에 등장하는 도시를 직접 다녀온 직후에 그 작품들을 읽는 경우에도 책을 읽는 재미가 갑자기 몇 배나 부풀어 오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다시 쿤데라의 배신당한 유언들로 되돌아오지요. 그 작품에는 숱한 소설가들의 소설 작품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쿤데라 자신이 한때 음악에 깊이 몰두했던 작가였던 만큼 체코의 음악 영웅인 야나체크에 대해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었으니까요. 야나체크는 소설 농담에도 야로슬라프라는 인물을 통해 여러 차례 등장했던 바로 그 음악가이지요. 야나체크의 음악은 특히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곧잘 작곡가의 진정한 의도가 무시된 채 의도적으로 편곡되어 연주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작곡가가 버젓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런 일이 태연스레 벌어지곤 했다고 합니다. 작곡가의 사후에도 오랫동안 그런 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지요. 쿤데라가 말하고 싶었던 배신당한 유언들은 카프카 등 몇몇 소설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음악가의 작품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던 셈이지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기쁨뿐만 아니라 일종의 서글픈 감정까지 느꼈다면 그건 대부분 저 자신의 음악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야나체크의 음악에 대해 쿤데라는 심지어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악보까지 그려가면서 매우 친절한 설명을 제시해 주었지만 그걸 만족할 만큼 알아들을 수 없는 제 처지를 절감할 때마다 안타까움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쿤데라는 참으로 매혹적인 작가이지만 때때로 그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작품을 읽기 위해 우리가 미리 음악 공부까지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접근이야말로 어쩌면 본말이 전도된 일일 테니까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의 범위 내에서 책을 읽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사실 저는 일부러 책을 소개하는 책은 가급적 따로 찾아서 읽기를 주저하는 편인데요. 그런 책들을 읽게 되면 어떤 작품이 지닌 진정한 가치를 자칫 왜곡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이런 점은 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좀 고집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니체의 책들을 읽는 동안에도 니체를 설명하는 책들은 여태껏 한 권도 들춰보지 않았으니까요. 어쩌면 저로서는 니체의 정수를 오로지 니체를 통해서만 느끼고 싶은 욕심을 너무 앞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책 세상 니체 전집의 경우에도 니체에 대한 오독을 방지하기 위해 주석조차 달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다는 점이지요. 쿤데라 또한 거의 똑같은 이유에서 자신의 번역본에 대해 작품 해설조차 싣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 나름대로 세워놓은 이런 책 읽기 방식 또한 달리 생각해 보면 제 나름대로 고수하고 싶은 하나의 책 읽기 순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결코 저만의 독창적인 기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언젠가 제가 쇼펜하우어의 책에서 발견한 다음의 문장들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이토록 고집할 이유까지는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모방자, 꾸미는 자, 모조자, 맹목적인 모방자들은 예술을 개념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기생식물처럼 타인의 작품에서 양분을 섭취하고 해파리처럼 그 양분의 색깔을 갖는다. 비유를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끌어넣은 것을 잘게 깨어 혼합시킬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소화할 수 없는 기계와 같다. 이와 반대로 천재는 유기체처럼 동화하고 변화하고 생산한다. 모방자나 꾸미는 자는 타인의 걸작을 개념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개념은 결코 작품에 내적 생명을 부여할 수 없다. 시대 일반, 즉그 시대의 다수를 점하는 어리석은 대중은 기꾀로를 부린 작품에 기꺼이 갈채를 보내며 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은 2, 3년이 지나면 재미가 없어져 버린다. 왜냐하면 시대 정신, 즉 유행의 개념이 변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작품의 유일한 근거는 이 유행의 개념이다. 이왕에 쇼펜하우어를 언급했으니 여기서 니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도 그리 나쁘진 않을 듯합니다. 니체의 작품들 가운데 제법 많은 작품들이 음악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니체 스스로도 밝힌 적이 있었죠. 음악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지니고 있던 쿤데라가 이 점을 놓쳤을 리 없었죠. 그는 니체의 성숙기를 대표하는 6권의 책, 여명,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즐거운 지식, 선과 악을 넘어서 도덕의 계보, 우상들의 황혼 속에서 통일한 구성적 원형을 추구하고 전개하고 발전시키고 확립하고 다듬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그와 더불어 쿤데라는 니체 철학이 후세 사람들에 의해 배신당하는 현장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쿤데라의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죠. 역사가들이나 대학 교수들은 니체 철학을 해설하면서 그의 철학을 축소하기만 하는 게 아니다. 그의 철학을 그의 철학과 정반대되는 것, 즉 하나의 체계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변형하기까지 한다. 그들의 이 체계화된 니체 속에도 여성들에 관한, 독일인에 관한, 유럽에 관한, 비제에 관한, 괴테에 관한, 위고 키체에 관한, 아리스토파네스에 관한, 스타일의 경박성에 관한, 곤테에 관한, 유희에 관한, 번역에 관한, 복종정신에 관한, 타자 소유와 이 소유의 모든 심리적 전형들에 관한, 학자들과 그들 정신의 한계에 관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코미디언들에 관한 니체의 성찰들이 들어설 여지가 있을까? 보기 드문 몇몇 소설가들에게서가 아니면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무수한 심리적 관찰들을 위한 자리가 과연 있을까? 쿤데라가 자신의 대표작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을 화두로 꺼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셈이죠. 니체의 책들을 미리 읽지 않았던 독자들은 배신당한 유언들 속에 나오는 쿤데라의 짧은 문장 속에 가득 담긴 니체의 성찰들을 과연 얼마만큼이나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니체의 책들을 미리 읽은 독자들이라면 쿤데라의 남다른 성찰에 대해 놀라워하며 니체의 작품들에 담겼던 여러 문장들을 새삼스레 떠올릴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대목들이야말로 책을 읽는 순서가 결정적으로 문제시되는 생생한 현장이 아닐까요? 소설가가 들려주는 소설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들을 읽고 나니 제가 그동안 읽어온 책들이 얼마나 협소한 범위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새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아울러 쿤데라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광범위한 책 읽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 읽기에 대해 순서를 강조하는 얘기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 여태껏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책 읽기에 대한 책을 별로 읽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책 읽기의 순서를 언급하는 일은 고작 풋내기들이나 꺼낼 만한 쓸데없는 이야기이거나 혹은 그 자체로 너무 어리석은 일이어서 별로 언급할 필요조차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을 아주 많이 읽은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지요.
우리는 사물을 해석하기보다도 해석을 해석하는데 더 일이 많으며 책을 놓고 쓴 책이 다른 제목을 두고 쓴 것보다 더 많다.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주석하는 짓밖에는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도 이런 하찮은 책 읽기 순서 이야기를 장황하게 쏟아내고 있는 책에 위안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그는 바로 신화학자인 조지프 캠벨입니다. 그가 했던 다음 말이 제 머리에서 좀처럼 떠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나는 조이스와 토마스 만과 슈펭글러를 읽었다. 슈펭글러는 니체를 언급했다. 나는 니체도 읽었다. 그러다가 니체를 읽으려면 쇼펜하우어를 먼저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쇼펜하우어도 읽었다. 그러다가 쇼펜하우어를 읽으려면 칸트를 먼저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칸트도 읽었다. 일단 거기까지만 가도 되긴 했지만 칸트를 출발점으로 삼자니 상당히 힘들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괴테로 거슬러 올라갔다. 한 가지 흥미진진했던 사실은 조이스 역시 이들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음을 깨달은 것이었다. 물론 조이스가 쇼펜하우어의 이름을 언급한 적은 없어도 나는 조이스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쇼펜하우어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때로는 어떤 책이 그 책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또 다른 읽지 않은 책들을 거슬러 따라 올라가는 출입구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는 법이지요. 사실 이런 순서는 누구라도 흔히 경험하게 되는 독서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캠벨은 다른 책에서 이보다 훨씬 더 따라하기 힘든 제안까지도 우리 앞에 내놓습니다. 읽고 또 읽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쓴 제대로 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읽는 행위를 통해서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음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서 삶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은 항상 다른 깨달음을 유발합니다. 마음에 드는 작가가 있으면 붙잡아서 그 사람이 쓴 것은 모조리 읽습니다. 이러저러한 게 궁금하다. 이러저러한 책을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베스트셀러를 기웃거려도 안 됩니다. 붙잡은 작가, 그 작가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쓴 것은 모조리 읽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작가가 읽은 것을 모조리 읽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일정한 관점을 획득하게 되고, 우리가 획득하게 된 관점에 따라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작가, 저 작가로 옮겨 다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언제 무엇을 썼는지는 줄줄 외우고 다닐 수 있어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움은 안 됩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캠벨의 지침에 따라 행동할 수는 없겠지만, 얼마쯤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볼 수는 있지 싶습니다. 이상으로 책을 읽는 순서에 관한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